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각자 있는 집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엊그제 목사님이 아이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혹여 이 추운 겨울에 곤충이라도 있을까 해서 올라가 봤는데요. 역시 겨울에는 곤충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곳에 이렇게 낙엽들이 떨어져 있어서 무엇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혹여 이쪽에 곤충이 있을까? 뒤집어 보았는데 신기한 것은 이 추운 겨울에 이렇게 새싹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새싹이 자랄 수 없을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안에 이런 낙엽 이불을 덮고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새싹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꾸준히 자라나고 있으며 봄이 되면 아주 멋지게 활짝 피게 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마치 낙엽으로 새싹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돌보심 속에서 비록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쑥쑥쑥 자라고 결국은 아름다운 꽃으로 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